은행권이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시중 은행들이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키며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의지를 다지고 있는데 발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KB국민은행은 최근 벤처기업 전용 KB혁신벤처기업 우대대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이 상품은 벤처협회 등 혁신벤처 유관기관이 추천한 혁신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3천억 원씩 앞으로 5년간 총 1조 5천억 원의 대출을 지원합니다. KB하나은행은 중소벤처기업 및 4차 산업혁명 분야 유망기업을 지원하는 땡스투 기업대출과 산업단지 더드림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총 3조 5천억 원 규모로 하나은행은 지난해부터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 유망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적극 확대해왔습니다. IBK 기업은행은 IBK 벤처 스타트업 대출 상품을 내놨습니다.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IBK 창공 입주기업이나 벤처 인증기업, 정부의 창업 벤처 관련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기업 중 창업한 지 7년이 안된 기업을 상대로 금리를 최대 1.5%포인트 감면해줍니다. 오는 2월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초저금리 대출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신한은행은 2020년까지 9조 원 규모의 두드림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이중약 3천억 원 규모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며 8조 8천억 원의 자금을 벤처기업 투자 및 자금 지원에 투입합니다. 스타트업과 신성장 미래에너지 산업 관련 금융 지원을 위한 1천억 원의 펀드도 조성합니다. 서울경제TV 양은아입니다.